지금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새벽 1시 40분이고요. 여러분들 다들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좋은 꿈 꾸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도 자기 전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연초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를 다잡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해주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많은 분들에게 뭐 도움을 드리겠다 뭐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 주제인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편하게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식도 먹으면서. 제가 너무 갑자기 쌩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저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들 자존감이 떨어지는 계기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더 받았었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솔직히 진짜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느꼈던 점은,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계기가 본인 스스로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타인에 의한 거더라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뭐 외모나 조건 같은 거를 비교를 하게 될 때라든지,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일이건 사랑이건 우정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본인을 본인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되는 건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 몰라. 그냥 막 살아보자. 아, 그냥 나쁜 사람이 돼보자. 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먹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연인이랑 헤어지고 친구랑 절교하고 뭐 이런 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어도, 분명 뭔가 작은 거부터 개선시킬 수 있는,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올 초에 저한테 이몇 년간의 세월을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자존감을 바닥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실수한 게 있나? 행동을 잘못한 게 있나? 아, 내가 못생겨서? 몸매가 예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이가 많아서? 뭐 재벌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면증도 정말 심해지고, 며칠 내내 울고 괴로워했었어요. 저한테는 그 일을 겪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가 저를 너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자존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달 정도 사이에 정말 바닥쳤던 자존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제 나름의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한입 먼저 먹고.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거의 뭐 새벽 대여섯 시쯤에 잠들고 아침 뭐 9시, 10시쯤에 깨는 뭐 굉장히 불규칙한, 아니, 불규칙한 게 아니지, 이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수면 패턴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뭐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더라도 알람을 해놓고 8시에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운동했어요. 매트 깔아놓고 1시간, 2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똑같이 1시간, 2시간씩 운동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점점 수면 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의욕이 없고 뭐 피곤하고 막 그런 상태였었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의욕도 생기고 정신이 좀 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정신이랑 체력이 침체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건뭐 물론 그로 인해서 제가 막 몸매가 이뻐지고 이러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정신승리?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나는 실제로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그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가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 동기를 줘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뭐 취미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일.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진 어떤 일을 겪으셨을 때그 일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건을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태까지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주변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밝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일이라고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쟁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간에 탈락했어요. 뭐 보통은 탈락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 아, 뭐 아쉽다. 뭐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배운 게 많고 본인 스스로 정말 많은 성장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우승자는 나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하나의 얘기는 하지만 보면서 와, 사람이 저렇게 밝고 긍정적이면 웬만큼 안 좋은 일을 겪어도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뭐이 영상을 보시면서 원래 내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아닌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막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해버리는 편이에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까 뭐 이제 좋은 일 생기겠구나. 내지는 내가 뭐저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 뭔가 내가 피할 수 없는 큰 천재지변을 겪었겠거니 아 조상신이 도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제가 그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건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행운과 불운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오늘 지갑을 도둑맞았어요. 근데 뭐 나중에 제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나쁜 일을 겪었으면 분명히 또 좋은 일이 돼서 뭔가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은 좋은 기운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막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크게 낙담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 위로할 때 그런 말 잘하잖아요. 괜찮아. 잘될 거야. 너 정도면 충분해. 근데 왜 본인한테는 그걸 스스로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멋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꼭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존감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자존감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영상 보고 힘내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말은 틀렸는데?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심리 상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저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뭐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 나랑 그냥 생각이 좀 다른 애구나. 쟤는 저렇게 사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인데 다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 손 항상 씻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얼른 먹고 자야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안녕.